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아주 특별한 미니게임 준비해왔는데요. 최고의 집을 만드는 자 승리하리라. 너무 제목이 긴가? 최집승. 최집승으로 하죠. 아, 네. 최고의 집. 어쨌든 네, 그래서 여러분 집 타이쿤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의 집이 주어질 거예요.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마크에서. 와, 내 집도 없는데. 와, 내 집 마련. 그래서 우리 내 집 마련을 여기서 뭐 성공했는데 우리가 다 이웃사촌이에요. 그래서 다 각자 옆에 있는 집에 살 건데. 아! 나갔어! 아니 이웃사촌! 독립시켜주세요. 아, 이웃사촌이에요 우리. 그래서 게임에서도 봐야 된다고? 우리 그 기본 아이템 좀 줘보세요. 이동하는 거 게임 아니어도 우리 이웃사촌이자. 야, 우리가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집에 보안을 해주시는 경비원분도 계시고 우리 집을 청소해주시는 그런 분도 계셔. 그래가지고 나 월급 안 줄 건데? 아니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한테 돈을 주셔. 우리가 집을 왜? 왜 이해하는 우리한테 돈을 줘? 우리가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면은 그분들이 일정 시간마다 그래. 돈을 주시고요. 우리는 그 돈으로 다시 그분들을 만족시켜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 뭐야 그냥 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 근데, 그런 건가? 그분들이 근데 일을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독려를 해드려야 일을 하셔. 알았지? 우클릭해서 일을 무조건 하세요 해야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돈 벌어다 주세요. 노동은 네 거, 돈은 내 거.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집을 꾸미는 건데 그거를 이제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가지고 아우 굳이 백화점 우리가 쇼핑을 해가지고 이제 백화점에서 인테리어 아이템을 사다가 집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집에 가보면은 양털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 양털에 맞는 블럭을 갖다 설치해야 나중에 점수가 오릅니다. 알겠죠? 예스. 네. 아니 지금 우리 집 인테리어도 맥도날드 봉지로 해놨는데 마트에서 아니 맥도날드 봉지 버린대잖아. 맥도날드 봉지 남자 타임. 자, 인테리어에 엄연한 이 집이라도 잘 꾸며봅시다. 다들 그 편의 기능 그거 아이템 주시고요. 이제 게임 시작되면 다들 일을 잘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집에 있잖아 청소랑 보안 잘 안 하면 집에 막 좀비 생기고 거미줄 생기니까 그거 잘 해.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 생기면 오케이, 오케이. 뭐가 안 좋아요? 렛츠 기 네, 뭐가 안 좋냐고요? 생기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보기 안 좋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걸로 인테리어 할래. 아니 보기도 안 좋고 그게 계속 그렇게 되면 일을 안 하시면 그분들 만족도 떨어진다. 그분들이 일을 해야지 우리가 돈을 벌어요. 좀비가 아름답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굉장히 한심스럽네. 아 저 사람 자꾸 헛소리하네. 빨리 게임이나 시작해주세요. 헛소리하니까. 오케이 고고씽 가자. 르르르. 하우징 타이쿤. 돈이 있네. 이렇게 일단 도구부터 받겠어. 일단 나도 도구부터 받아야겠다. 도구. 오케이. 위에 보시면 이제 청결도랑 보안도가 각자 집마다 있을 거. 인테리어 점수 빵원이네.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백화점 한번 가보자. 뭐 있나. 오케이. 여기서 도구. 만족도 높여주는 여기 있다. 블럭 상점. 오케이. 이 만족도 높여주는 이게 중요하잖아. 비싸. 맞아. 일단 만족도부터 사야지. 야, 이 돈 많이 주네. 돈 많이 주네. 이걸 많이 미리 가야겠다, 미리 사놔. 오케이. 야, 하루에 24,000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냐. 아니 시급이야 몇 초야. 30초마다 24,000원이야. 아니 최소 5억이에요. 아니 30초에 24,000원이라고. 아니 자동으로 돈 들고 오잖아. 30초에 하루잖아. 하루 일당 하루잖아. 여기는 이제 하루가 집 좀 더러워졌다. 오케이 집 더러워. 야야야 이거 거미줄 생겼어. 빨리 만족도 몇이야? 아직 80 이상. 80 이상일 때는 일을 해요 이분들이. 일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고 일당을 이거 만족도를 높여놔야겠어.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위에 사람은 만족도 얼마지? 뭐지? 좀비 생겼어! 좀비! 내 집에 좀비. 잘못 설치했어. 청소하세요 일단. 개고 다시 하세요. 예. 아니야 맞았어. 바보 아니야? 일단은 돈을 좀 모으는 걸 저는 목표로 할게요 여러분. 이거. 네? 근데 이거 어차피 돈 많아서 이기는 거 아니잖아. 돈 팍팍 써서 그냥 돈은 팍팍 써야 돼. 마젠타 블록이 이거구나. 되게 비싸네 근데 이거. 얘 근데 돈 너무 팍팍 쓰면 나중에 만족도 못 올려줘서 그지 된다 그냥. 괜찮아 만족도 26개 샀어. 이거 중간 거를 이렇게 사야겠다. 야, 나 100 이상 올라가는 줄 알고 만족도는 한 2000 올려놓을까 했지. 100이 맥스예요.
아, 근데 그게... 얘네 안 물지? 얘네 안 물어. 안 물진 않아. 보안도가 낮아져도 물진 않아 애들이. 오케이. 이래 이래 이래하세요. 여기는 괜찮고. 오케이, 얘는 보안도가 보안도가 어쩌고 저쩌고. 보안도. 오케이. 어, 청결도 낮아졌어. 아, 저것도 월급이 안 되는구나. 아씨, 보안도 해줘야 되는구나. 인테리어가 아니네. 어, 이거 어, 됐어. 자, 잠깐만, 그리고 잘못, 내가 잘못 설치했나 이거? 여기. 어, 이거 아, 일 자동으로 안 하냐? 블럭이 근데 뭐야, 여러 개 주는 게 있어서 잘 이거 생각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나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이거. 왜? 그 하늘색 블럭인데 청록색이랑 헷갈려서 청록색 블럭이라 해서 나 잘 가. 잘 가. 아니 이게 가세요. 어두워가지고 하늘색이랑 청록색이랑 많이 헷갈려. 잘 가세요. 맞아, 맞 그 보라색이랑 그 자홍색 헷갈려. 오케이, 만족도 100. 오케이. 만족도 100이야 난 지금. 어, 여기도 이거 해야 돼. 어, 이거 보라색이랑. 어? 뭐지? 뭐지? 야, 하늘. 어, 뭐야? 보라색은 뭐야? 근데 이거 저들로 죽네. 어차피 좀비들. 인생. 보라색은 뭐야 이거? 아, 이거 먹어. 일단 청소 막 해놔. 얘 어. 있는 동안 이거 청소 다 해놔. 야, 이거 확인한 거야. 야, 보라색은 뭐 사는 거지? 야, 나 나도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 설치해 놓고. 엥? 뭐야 이거? 주황색? 이게 보라색인데? 공급기가 왜 보라색이지 이게? 까다롭네.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어, 되게 헷갈린다 이거. 보라색 여기 이거 여기에 왜 이걸 설치하지? 이거 누가 봐도 보라색인데? 아, 이거 마젠타네? 아, 어두워서? 야, 이거 캐서 먹어봐야 돼. 어, 안 그러면 색깔이 아닌가? 혹시 헷갈릴 수도 있어. 야, 잘 설치한 거 맞나? 라더는 열심히나 어, 하는데 잘못 아까... 설치하는 거 아니야, 다? 흰색... 아니야. 아, 생각해보니까 나 청색 블럭이 맞지? 없네, 인베네? 어, 잘했다. 아니, 나 청색인 줄 알았어, 하늘색이. 쟤 뭐야? 아, 계속 헷갈려, 이거. 야, 우리 집은 이제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우리 8개. 괜찮아. 마젠타 하나, 색도 어딨냐? 여깄다. 둘. 오케이. 좋았어. 보안도 갱신됐고요. 아, 야, 뭐야! 좀비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셋. 아, 살고 싶나 보지? 하나, 둘, 셋. 네, 좋았어. 다섯. 넷. 내가 나는 좋다고? 돈이나 벌어가지고 한 번에 해야지. 나도 한 번에 해야지. 이 따라하지 마라. 따라하니, 따라하니. 나 아까 한 번에 한다고 했거든. 바보야. 우려먹네. 오, 세상에 태어난 지 세 살 된 것 같아. 어, 고맙습니다. 오케이, 뭐야 이거 어디 있어? 아, 나 이거 하나 남네. 마젠타 블럭 필요한 사람. 벌어라. 저요. 뭐 교환해 주게? 아니, 하나 저는 얼레이스 필요합니다. 이게 최고네. 넌 안 줘, 넌 안 줘, 넌 안 줄 거야. 왜? 뒤로 꽂히셔서 안 가져간다. 내가 후추할 거다. 안 준다. 정수해라. 이거 사고. 만족해. 또 뭐 있지? 야, 뭐 무슨 블럭이 많냐? 보라색도 많은가?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 하나씩 천천히. 청결도 0 되면 어떻게 돼요? 어? 0 되면 집이 아주 그럼 너네 집 꼴 나는 거예요. 너네 집 꼴. 꼴이 그리고 저희 집 오늘 깨끗해질 예정이거든요. 예정이잖아. 아, 그러세요? 예정이죠. 네. 3일에 한 번 청소한다는 소문이 있어. 그거 되게 많이 하는 건데. 아, 야, 그거 양반이네. 30일 아니냐? 아니야. 오케이, 돈 들어왔다. 야, 우리 다 같이 가위를 좀 얻으면 어떨까? 저희 가위 좀 주세요. 아, 찬성이야. 생각해, 양털인데 왜 곡괭이랑 도끼를 주세요? 아니, 잘못 설치할까봐, 전혀... 잘못 설치할까봐. 아, 만족도 이거 왜 이렇게, 야, 만족도 엄청 빨리 낮아지는데, 이제? 아우, 어?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걸 몰라, 이것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 보는 것 같아, 어? 하나만 더 사면 되겠네. 나 이제 아이템 사러 쇼핑하러 가요, 쥐잉. 어, 쇼핑한다. 어? 드디어 쇼핑한다. 아, 근데 나만 많이 못 채웠어? 넌 너무 못 채웠는데? 아니, 나는 많이 했어. 안 돼, 이 게임은 부지런해야 돼. 어, 이 게임 부지런해야 돼. 어? 이거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 뭐야. 오케이. 자, 헛. 야, 이거 여기 이거. 야, 이거 돈 은근 딸리네. 그래, 이거 마지막에 만족도 이거 잘 올려줘야 돈이 안 딸린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냥 일단 개 개. 아, 몰라. 이제 청결도 마지막에 그냥 일하게 하고 그냥 지금은 나 이거 한다. 일단 지금은 이거 한다. 나는 진작 다 샀는데. 근데 다 사도 이게 필요한 만큼 사야 되는데. 근데 나 책장 너무 많이 샀어 지금. 책장 필요하십니까? 아, 책장 원래 많아도 돼. 책장은 괜찮아. 아니야, 나 책장 이미 많이 설치하는데 많이 설치. 아, 그래? 그럼 안 돼. 가위 없어요? 가위? 이제 무슨 색깔? 가위 추가할 때 받으면 될 것 같아. 기본 도구에서. 아, 오케이. 기본 도구에서 받으세요.
오 일당도 지급 받는 돈이 많아졌어. 아 지급 받는 돈 많아졌다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어, 갑자기 뭐야? 인플레이션 나이스. 우리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 그럼 나 줘 그냥.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인테리어야? 만성할수록 모르겠네. 그러니까. 나 이거 누가 왜 이렇게 그냥 아이템만 채우는 느낌인 것 같아. 이쁘지 않아 전혀. 나 이거 거의 대장간 됐어. 대장간. 이뻐 이뻐. 대장간이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일단은 집에 간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라는 대로 한다. 가자. 오 6만 원씩 들어오네 이제 돈이. 와. 돈이 남네 이제. 왜 대체 책장 위에 뭐를 올려두는 건가요? 공부하다가 갑자기 대장장이지잖아. 야 40초밖에 안 남았어 이제. 아 뭐야. 아 이거 시간 제한 있었어? 오케이. 그럼. 당연하지. 평생 할 줄 알았냐? 이거 평생 할 수 없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시간 안 보고 있었어 그냥. 오케이. 야 빨간색 케이크 빨간색 케이크. 말하면 평생에도 못 할 것 같은데. 야 청결도랑 보안도도 인테리어 점수 포함은 된다. 아 그래요? 이거 한 번에 뭐라고 마지막에 해야. 올려놔야지. 야야 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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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알려줘야지.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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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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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도 야 안 해. 와 혼자만 알고 있었어. 빨리 빨리 빨리. 그러니까 와 나 지금 하고 있는. 호도우 호도우. 야 만화 아, 끝났어. 뭐야? 아 아니 잠깐만. 아 뭔가 좀 아쉬운데 이거. 아 혼자만 알고 있었어. 우리 집 완전 더러운데 지금. 저희 집 귀신의 집 컨셉이에요. 더러운 거 아닙니다. 아니 컨셉이에요? 오케이 자 끝. 여러분 자 끝났습니다. 이제 인테리어가 끝났어요. 오, 네 인테리어 뭐가 된 거죠 도대체? 점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곳에 잘 설치했으면 이게 점수가 이따가 올라갈 거야. 그래서 합산 점수. 아 그냥 맞는 곳에만 설치하면 돼? 이쁘지 않아도 돼? 아 그렇지. 뭐지? 일단 정산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점수 정산을 마쳤고요. 아직 이 인테리어 점수 다 안 떠 있을 거예요. 이제 뜰 겁니다. 갑니다. 하나, 아 둘, 아 셋, 아 아 바로 떠? 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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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수가 뭐야, 왜? 뭐지? 왜 이렇게 상당히 괜찮은데? 왜 이렇게 높냐? 이게 총점인가? 아 총점이 100점이 아니구나. 아 총점이 아, 100점이 아니구나. 아, 학교 다니다 보면 다 100점인 줄 알아. 아 그렇구나. 자 위에 그러면 이제 점수들 다 합쳐보겠습니다. 자기 거. 나는 합쳤어 이미. 아, 합쳐야 돼? 합쳐야 돼. 내가 직접 합쳐야 돼? 그럼 얼마 안 되는데? 돈도 더 해도 돼? 진짜. 돈도? 아 돈... 그 돈은 왜 더 해? 돈은 필요 없는 거야. 야, 돈 더 하자, 돈 더 하자. 안 돼, 돈은. 돈 더 하자. 그러면은 공개합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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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수현이! 아, 261점. 아, 헐! 아, 잠깐만! 아, 자, 안 돼, 왜, 왜. 나눠! 설마? 한 1점 차이? 260점! 와 뭐야! 어제 이럴 수가 있지? 자 각별님! 와 보안도라 청결도만 알아줬어. 내가 1등 했다. 각별님! 뭔데? 인테리어 점수 몇 점인데 각별님? 96, 96. 이거는 돈이랑 합친 거고요. 아 뭐야! 왜 시끄럽고요? 총점은 131점입니다. 아니 근데 돈도 9만, 아니 돈도 9만 6천 원밖에 없어? 어. 돈을 왜 합치자고? 나 45만 원 있는데. 너 돈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각별래, 그 각별래 인테리어 점수는 몇 점이에요? 나 80. 아 인테리어 점수, 인테리어 점수 낮은, 나 인테리어 점수 95점인데? 아 우리 누가 가져온 거야? 나 인테리어 점수 84점. 수현이 106점. 아, 뭐야? 뭐야? 와, 황수연 100점 넘었네? 뭐야 황수연 왜 이렇게 잘했어? 아 나 다 넘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나 95점. 그래서 나는 100점이 만점인 줄 알았지. 오 보자. 내가 제일 부지런했구나 여기 중에서. 자 근데 누나 점수 말했나? 아 나 점수? 이 부지런함으로 290점. 너 책장을 치우는 게 어떨까? 뭐 290점? 290점. 내 책장 위주로 했거든 책장. 그러네 위주로. 야 책장 같이 좀 많은 거 위주로 했네. 와 나 비싼 거 위주로 했는데. 잘했네. 비싼 거 위주로 하면 전략적이지 못한데. 어쨌든 여러분 그럼 총점은 잠뜰 수현 라더 각별님 순서. 각별님 집은 거의 허티드 맨션이고요. 아싸. 여기 역시 괜찮아요. 저는 친구가 각별 그가 있는 한 솔직히 전한다. 야 진짜 여기 좀비가 너무 많아. 보안이.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뭐야 여기 좀비. 하우징 타이쿤이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보고 싶으신 미니게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나간다. 하겠습니다. 안녕. 재건축.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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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터뜨리면 안돼. 안돼 안돼.